아이고, 회중대 누님 저 뭐야 코로나 다 나으셨어요? 격리 아, 그래 해제됐어요? 말이야. 얼굴이 좀 좋아지신 것 같기도 하고. 이 마이크 꺼졌어요. 많이 회복했어요, 이제. 아, 아이고, 다행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안 좋기는 너무 힘들지만. 연세도 있으시고 하니까. 그래 말이야. 영화 형님도 오늘 출근했다고 그 카톡이 영화가 해중대 누님 간증 듣고 너무 감동해가지고 여름 집회 때 포옹하고 막 이랬다가 나네. 울렸나봐요. 내가 먼저 왔는지 영화가 네, 먼저 왔는지 모르겠어. 맞아요. 나도 누님하고 포옹했는데 난 괜찮은데. 예, 영화하고 그날 마지막 날밥 먹은 형제들 다 그래. 검사해봐도 괜찮고 해서 다행이에요. 또 해전 누님하고 한방 쓴 사람들도 다 괜찮고. 먼저 하실 말씀 좀 간증해 주시고요. 네, 안 하셔? 예. 간증 안 하셔, 회장님? 안 들리는 것 같은데. 희순 누님부터 하시든지, 뭐. 나도 하라고? 예. 먼저 하셔. 뭔 말을 할까? 나는 말하는 말이 못하다고.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인식이 되니까요. 진짜 이래도 저래도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주. 그러고 그 어떻게 할까? 그런 게 그냥 싹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고 이번에 집회를 보니까 우리가 엄청난 과정을 거쳐서 그런지 눈빛이 다 아주 그냥 반짝반짝하고 아주 그 이렇게 보기만 해도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예. 아주 얼마나 그 생명들이 막 넘치는지 와 진짜 우리가 많은 집회를 해봤지만 이번 같이 진하고 생명이 그렇게 아주 영롱하고 확실한 건 진짜 놀랬어요. 하여튼 너무 놀랬고, 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대면에서 이렇게 모이면 은혜가 배가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고 진짜 앞에서 수고해 주시는 분 덕분에 너무 우리는 편하게 진짜 누리고 누리고 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제 저녁에도 우리 지체들끼리 얘기했는데 우리는 과정이 와야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도 밤에 자란대잖아요. 밤에 자라고 낮에는 여물어지고 그러듯이 우리도 이렇게 과정이 와야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온전히 내놓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힘들지만, 이번 일은, 저기, 하나님이 이렇게,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서, 확실하게 드러내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 탓도 아니고 조상 탓도 아니고 부모 탓도 아니다 하듯이 인생에 가는 길에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렇게 당신의 뜻을 이루심으로 이끌어 가시는다는 것이 확실히 알아지니까 야, 주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냥 하면은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되니까 뭐라 할까 저기
안식일을 저는 그 전에 안식일을 안 지키면은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몰라가지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안식을 모르니까 그냥 육신 쉬는 것이 안식일인 줄 알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우리가 내 생명만큼 누리고 감사하고 표현하는 것이 예, 안식이라고. 그러니 얼마나 쉬워요. 예, 아, 그렇게 쉬운 거를 그냥 육신의 일 안 하고 돈 안 쓰는 것이 안식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가난 생활에서 이렇게 양식을 예, 다 자기 생명만큼 이렇게 경작해서 서로 이렇게 예, 나누고 먹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저녁에 순택이 형제가 이런 세상이 어디가 있냐고 아이고 계속 하시니까 더 그 마음이 더 풍성해지고 더 감사하고 진짜 살다가 보면은 우리들은 감사할 자격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뚱딴지 같은 소리도 했었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안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준택이 형제님이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 이렇게 거쳐서 오신 분, 너무 이렇게 거쳐서 오신 우리도 화려 보이잖아요. 준택이 형제님이 어디 오셨나. 예, 저도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것이요. 거쳐서 이렇게 온 것이 와서 보니까 아 이게 그래서 이렇게 거쳐 왔구나. 이 거쳐 온 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우리는 거쳐 오지 않았으면은 사람에 기지 않는 사람이 됐을 거예요. 정말 그 우리의 투표 있는 식구들이 제가 생각을 하면은 처음에는 투표인 식구들이 말씀을 하시고 뭐 얘기를 하면 괜히 눈물이 나왔어. 그냥 이렇게 슬퍼. 왜 슬픈지 모르겠어요. 그냥 눈물이 나와. 그랬는데 지금은 눈물 다 거치고 이 세계를 맛을 보라고. 이렇게. 아멘. 예. 아유, 오늘 말씀하시는데 그 마음이 내가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아주 확 보이는 거야 그냥. 아,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정말 모를 거예요. 오늘 어저께 일요일 날 그 박종철 아 선생님 그 말씀을 하시는데 아유 저는요 그거를요 몇 번을 들었어요. 세 번을 들었나? 어저께도 그냥 구분을도 그랬는데 그 하나하나 그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 은혜가 넘쳐 흐르더라고요. 아 우리는 저 삶을 살아야지. 그 옛날에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주위에 내 옆에 사람이 없으면은 나를 돌아다보는 사람이 되라. 내 문제가 있어서 사람이 없지 내 문제만 없지 않으면은 사람이 줄줄줄줄 따른다고. 그러니까 나를 돌아다보라고. 그래서 이영 씨 형제님이 그 소리를 맨날 하시는 거야. 예수님이 나를 쫓아 올라면 나를 부인하고 오거라. 그 부인하지 않으려면 아예 오지 말라는 소리잖아요. 나를 부인하고. 그 말을 내가 너무 진짜 이 뼈속 깊이 이제 알아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영시 형제님의 구슬을 계속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마다 이렇게 내 은혜가 돼요. 그러면서 오늘 그 박종성 그 형제님 말씀하시는데 정말 은혜가 너무 흘러 넘치더라고. 흘러 넘쳐 아주. 아유, 그래서 뭐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어. 하도 너무 좋아서. 그래서 그냥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랬는데 우리는 첫째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사람이 안 되면 개만도 못하다고, 고로지만도 못하다고, 그 소리 듣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앞에 있는 사람 이미 거울이라는 거울이라고 그 소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 소리가 오늘도 이제 그게 알아지면서 제 자신은 다 몰라요. 내 자신은 다 잘하는 줄 알아. 내 말이 옳은 줄 알아. 내 말이 옳아. 그래서 싸움도 그래서 한다 그러잖아요. 내 말이 옳으니까. 내 말이 안 옳으면 안 싸우지. 근데 내 말이 옳으니까 싸우는 거야. 근데 앞에 있는 사람이 네가 옳지 않다 그러면은 그건 옳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 앞에 있는 사람 해도 내가 옳은 거야. 그래서 오늘 그 그냥반 말씀하시는데 그냥반은 천상으로 타고나기를 그렇게 잘 타고나신 것 같아요. 원래 그 친구가 그냥 말도 못하게 많대잖아요. 그냥 다 그냥 뭐 그 싸움을 안 한대잖아요. 누가 아니 내가 지면 되지. 근데 사람이 그래야 내가 이기려고 그러지. 이기려고 그래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봐는 아 내가 지면 되지. 그거 뭘 그것 갖고 싸우냐. 그래서 친구가 이렇게 많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말이 너무 은혜가 됐어요. 나는 제가 항상 내가 오르니까 나는 우리 집 양반은 항상 싸웠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아, 내 오름은 버리려는구나. 내 오름은 무조건 버리려는구나. 예, 그렇게 이제 알아들으니까 이제 싸움이 끝난 거. 내가 싸움이 끝나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끝나져요. 그냥 저절로 안 해져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고 그렇게 앞에 있는 사람이 너무 그렇게 이쁘게 보이고 사랑스럽게 그 인수를 사랑하라. 인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근데 그 말이 그 말이더라고요. 인수를 사랑하게 된 것이. 정말 저는요 우리 집장과 인수도 그런 인수 없어요. 아니 오죽하면 열 가지 중에 잘하는 거 한 가지도 그 밥 잘 먹는 것만 있어요. 그러니 인수가 아니에요. 한 가지라도 뭐가 있어야 적인데 그 밥 잘 먹는 그 한 가지만 가져도 내가 은혜가 되고 너무 그 사람이 사랑스럽고 없으면 안 되는 그 사람 그렇게 보이니까 얼마나 그 보이는 것이 내가 억지로 그게 몰라서 보이겠어요. 진짜 이런 말씀을 먹고 살으니까 그렇게 보이겠죠. 그래서 아 요번에도 이렇게 투표임 그 식구들이 얼마나 알짜로 보이는지 어쩌면 그렇게 쏙쏙 빼왔는지 그 쏙쏙 빼온 것이 너무 신기해 난 아주. 아니 어떻게 그렇게 빼와 그래. 아니 나도 그래요. 나도 왜 저 장자에 그 여러 사람 뭐 그 한 30명 되거든요. 장자 식구들이 거기서 희정했냐고 왜 나만 빼우냐고. 난 그것도 신기해. 어쨌든지 너무 신기해요. 근데 정말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감사하고 정말 날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게 알아지고. 엊그저께 내가 이제 간증을 저 12시, 11시 모임에 간증을 좀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느 자매가 그러더라고. 진짜가 나타나니까 가짜가 보인다고. 그러니까 이제 가짜가 투페임이죠. 그러면 잭도 안 된대. 잭도 안 된다고 그러면서 아, 인조 가짜인지 진짜인지 이제 확실하게 알겠다고 그 소리를 하더라고. 그래서 근데 그전 같으면 제 속에서 열불이 나더라. 그런 소리 하면 열불이 나요. 그래서 그 같으면 근데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으면서 아 진짜가 저런 소리를 하니까 진짜가 더 보이는구나. 저 소리를 하니까 진짜가 더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더 감사하더라고요. 그 소리 하는 것이. 그래서 이게 정말 그 잘하고 잘못하는 거는 그냥 있으면은 다 알아요. 아멘. 네. 내가 잘했어. 내가 잘했어. 이렇게 안 해도 있으면은 남이 다 알아요. 남이 다. 네. 어저께 그 소리를 하는데 아 우리는 가만히만 있고 있으면 진짜가 나타나는구나.
오늘 순택이 형제님 너무 그 마음을 아르니까 제 가슴 너무 벅차고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삼경님. 제가 할게요. 예, 예. 네. 저 해도 돼요? 예. 반갑습니다. 어제는 김천 목사님 평택에 오셔가지고 평택교회 이제에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그 이상길 형제하고 신찬이 자매 집에서 이제 예배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날도 덥고 휴가철이고 그러니까 많이 안 모였어요. 근데 이제 저도 안 가려고 그랬어요. 팔도 아프고 아직도 목도 아프고 그래서 쉬려고 그랬는데 여기 인천 그 석바위 쪽에 사시는 그 변경용 오빠가 저 부천교회에 계셨었잖아요. 그러다가 거기서 나온 그러기 전에 나오신 분들이 인천교회 또 저기 뭐야 입당 예배 드릴 때 영식이 오빠 오셨고 그랬는데 양형년 언니라고 86세세요. 혜정 언니랑 같은 연세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자매야 나는 아무도 없다. 이렇게 지체들하고 교제하고 싶은데 아무도 없고 저 영식이 형제가 그거 줌 그거 보내줬는데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못 들어간다. 누가 와서 나를 가르쳐줘야지 내가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서 나 이렇게 혼자 있어서 너무 외롭다. 울먹울먹 하셔요. 그리고 아,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마음이 불편한 거야. 안 가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러면 언니 저 평택교회 일요일날 가시자고 하면 가실 수 있어요? 그랬더니 아 그럼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이제 토요일날 통화를 했거든요. 준비하고 계세요. 아침에 제가 9시경에 이제 우리 집에서 출발할 때 전화 드릴게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고마워 고마워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부지런히 한다고 했는데 이제 우리 딸아이 먹을 거 챙겨놓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늦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만나자고 하는 장소에 가서 이렇게 허리가 꼬부라지셨더라고. 많이 아프셨대요. 그동안에 그 인천교회 입당 예배 드릴 때만 해도 아주 정정하시고 짱짱하셨거든요. 근데 이빨도 막 많이 빠지시고 허리가 굽으셨는데 그래도 이 말씀을 사모하고 그 정진호 형제 스카이프에 계속 몇 년째 하니까 아주 총기가 좋으시고 믿음도 대단하셔요. 그래서 이제 태우고 평택교회를 갔어요. 그 이제 찬인의 집에 갔는데 조금 우리가 늦었죠. 처음에는 한 열댓 명 될 거라 그랬더니 우리가 가고 또 진천교회 그 백태순 목사님 부부도 오고 이래서 한 22명, 23명 정도 이제 모였댔어요. 근데 그 목사님 말씀을 그냥 그 앞에서 한 번도 흐트러짐 없이 잘 들으셔요. 그랬더니 말씀 다 끝나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다고 소원 풀었다고 김천 목사님 보고 싶었고 말씀도 듣고 싶었는데 아무도 나를 안 데려다 줘서 그냥 목만 빼고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저 함계양 자매를 통해서 나의 이곳으로 이렇게 인도하셨다 하면서 눈물이 벗성벗성 하셔갖고 손을 붙잡고 막 아주 그냥 어쩔 줄을 몰라 하셔요. 좋아하셔갖고 그러니까는 아들이 이제 잘 오셨다고 그러고 이제 반갑게 맞이하시고 이러니까는 제가 힘들었던 게 싹 없어지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예, 네, 하시는 걸 보면서 그래가지고서는 아이고 그래 아파서 죽지 않으면 모여야 되겠구나. 예. 다시 느껴지면서 은혜의 자리에 가니까 정말 은혜가 넘치고 다시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 같은 느낌이 오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또 한 자매가 그 안산에서 왔는데 그 일을 하다가 이렇게 떨어졌대요. 그래갖고 뇌진탕하고 이 머리를 탁 다치면서 이 치아 있는 쪽도 이렇게 막 아픈가 봐요. 근데도 거길 왔어요. 예배 드리겠다고. 그래갖고 점심 먹자 그러니까 그 꼬마 김밥 사다 먹는데 안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씹지를 못한대요. 입이 아파서. 그랬더니 이렇게 스프 같은 거를 이렇게 끓여서 이제 이쪽에서 먹더라고요. 그 자매가 그 남편이 술을 엄청 먹어갖고 엄청 속세여갖고 그 희수 오빠가 살려보겠다고 엄청 진짜 가서 저기도 말씀도 많이 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좀 괜찮은 것 같아. 난 또 그러고 또 그러고 그러니까 딸들이 이제는 장성해서 이제 5월 달에 딸 하나가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그 딸이 엄마 이젠 그만 엄마도 힘들고 우리도 그만 힘들자 이만큼 했으면 됐으니까 엄마 헤어져 아빠랑 이혼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자기도 지치고 그래서 이혼을 했대요. 그러고서 이제 혼자 사니까 마음은 편하다 그러더라고요. 술 먹고 와서 땡깡 부리고 그냥 다 두드려 보시고 막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그걸 안 보니까 우선은 편하잖아요. 근데 이제 좀 시간이 가니까 또 잘못했다고 싹싹 빈대요. 받아주라고. 혼자 살아보니까 마누라 귀한 줄 아나 보지. 그래도 그렇다면서 그렇게 아파서 그냥 얼굴이 형편이 없어요. 근데도 거기로 왔더라고. 그래서 아유, 세상에 그렇게 아픈데도 여기로 왔구나. 말씀 먹겠다고. 그래도 김 목사님이 이제 점심 먹고 나서 이렇게 저 안기현인가? 걔 이름이? 그 자매 이름이? 그러니까는 저 다쳐서 저렇게 아프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더니 왜 다쳤느냐고 저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하다가 다쳤다 그러니까 그럼 그거 산재 처리해서 치료받으면 된다고 해갖고 나중에 이렇게 전화번호 주고받고 해갖고 오늘 카톡에 올라왔는데 보니까 그 산재 담당하고 잘 아는 분하고 연결시켜 주셨대요.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산재로다가 치료받기로 했다고 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정말 우리 지체들 요소요소에마다 약함은 약한 대로 또 강함은 그 강함을 부드럽게 이렇게 만지셔가지고 또 이렇게 지체들과 연합해서 살 수 있게 하시는구나. 그 은혜가 오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저도 너무 강해서 제가 그거 알면서 그 강함을 버리려고 해도 어느 순간에 또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주여 하고 내리게 되고 자꾸 나를 돌아보게 하신 그 은혜만 해도 감사한데 어제 이제 거기 가서 말씀 들으면서 이제 그 요한복음 말씀이셨는데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가워하지 않고 거들떠보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다는 그 말씀이 확 와서 닿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그 대열에 서게 하셨구나 하는 은혜가 오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혜정매 언니도 얘기했고 안기순 언니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청송 집회를 통해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진짜 갈급하고 가난한 심령들이 모이다 보니까 진짜 하늘의 잔치가 따로 없다는 그런 은혜를 받고 왔거든요. 그래서 참 그렇게 감사했는데 또 어제 안 가려고 그러다가 평택 가서 또 은혜를 이렇게 주시는 걸 보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양학년 언니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뭐가 하나님의 은혜냐고 이러시면서 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한테 나 혼자예요. 나 좀 지체들하고 교제할 수 있게 해주시고 김 목사님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 듣게 해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네 이러면서 하셔갖고 자매야 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아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더 하나님 말씀으로 생명으로 충만해지셔갖고 이렇게 생명을 전하셔야지 그런 말씀하시라고 그랬더니 아마 하나님이 데려갈 때까지 내가 사명 다 해야지 이러시면서 내가 비록 나이 먹어서 이제 허리는 꼬부러지고 이빨도 다 빠지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당당해. 누가 앞에 가든지 당당해. 하나님을 당당하게 전할 수 있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너무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아, 내가 힘들고 귀찮다고 안 가려고 했는데 만약에 안 갔으면 저분이 저 연세에 진짜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되셨을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노인분들은. 그랬을 땐 내가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면서 지금이라도 나 지금 나 데려가도 나 여한이 없어 여한이 없어 하는데 그냥 너무 감사하고 제가 더 은혜를 받고 왔어요. 그래서 참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는 심연막측하셔서 우리 각 지체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생명으로 연합되게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말씀 또 생각나고 또 순택이 오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진짜 아멘 아멘이 저절로 되는 시간이었어요.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이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재영아 너무 고맙다. 아이 별 말씀을요. 눈물 나올라 간다. 저도 언니 보고 막 울었어요. 잘 부탁한다. 영식이 오빠가 그거 줌 보내줬다고 너무 고마운데 나는 이거 할 줄 몰라 어떻게 해. 누르고 눌러야 되는데 몰라. 그래서 어저께 그거 눌러서 이렇게 가르쳐드렸는데 모르겠어요 하실래나. 그러시더라고. 이제 아멘. 며칠 있다 한번 또 가봐야죠. 가서.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하겠습니다. 아, 저는 앞에서 세 분 누님 간증하고 선태님 말씀 듣는데 막 식은땀이 막 나고요. 방이 더운 탓도 있지만 오늘 말씀 제목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어제 찾아오셨어야 되는데 어제 안 찾아오고 귀신이 찾아와가지고 하여튼 제가 어제 뭐 옆에서 간증하면서 뭐 하여튼 또 거친 표현을 사용해가지고 또 속상해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기도 하고 또 그 다른 분들은 여름 집회 때 참 은혜를 받았다 하고 막 이러시는데 저는 그 뭐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이 어려움을 좀 잘 수습하고 여름 집회를 은혜롭게 마쳐야 한다는 이 뭐 이 생각밖에 없어가지고 어제 막상 이제 여름 집회 끝나고 처음 이제 주일 오후 집회 이렇게 나가 보니까 그 형제들도 많이 안 보이고 뭐 아까 뭐 평택도 그랬다네요. 이거 뭐 여름 집회도 전부 은혜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가 아니면 계절적으로 더워서 그런가 하여튼 근데 저는 어제 이제 그게 되게 크게 보여가지고 많은 부담이 많이 됐어요. 어. 야 이걸 어떻게 돌파할까 뭐 이런 생각 그런 것들이 부담이 돼가지고 이제 제가 오버해가지고 막 이제 좀 불필요한 표현들을 하고 막 이랬잖아요. 어제 제가 무슨 말 했더니 미쳐가지고 어제 한 말 중에 여기서도 더 추려져야 됩니다. 뭐 많습니다. 그런 아이고 그래서 제가 들으니까 힘이 느껴진다 하더라고. 저는 힘이 느껴지는 간증을 옛날부터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그때 저는 상근형 같이 저 돈 많고 카리스마 있고 이런 분들이 간증하면 힘이 느껴진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어제는 깨달은 건데 오늘 깨달은 건데 아,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나서서 주재판 못하고 대신하려고 하면 그게 힘이 느껴지는구나. 힘이 느껴진다고 표현하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분명히 상근형도 나와서 간증하고 했는데 상근형은 전혀 힘이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내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우리 미호한테 물어봤잖아요. 야 어제 상근형은 지 혼자 있어도 된다고 간증하고 나는 여기서 조금 추려야 된다고 말했는데 왜 내게 내 간증은 힘이 느껴지고 상근형 간증은 은혜롭다고 말아놓고 하니까 하는 말이 미아 대답이 걸작이었어요. 상근형 간증은 자기 혼자만 있더라도 그죠? 하나님이 그 이렇게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다. 이런 아까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목사님 옛날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사람이 예수를 떠나더라도 나는 예수를 버릴 수 없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당당함. 이거 이제 아까 형님 말씀하셨는데 상근형은 그런 취지로 당당함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은혜로웠는데 저는 이제 내가 뭘 하는 것처럼 이렇게 소위 말하는 그 완장차고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뭐 일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힘이 느껴졌다. 이렇게 딱 말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젯밤에 잠을 못 자고 우리 또 성미하고 저는 일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뚫고 뭐 하여튼 하나님이 하시는 걸 전적으로 지켜보면 되는데 괜히 그렇게 막 밤에 잠을 못 잤거든요. 아이고 난 그냥 다 소화가 되고 다 이해했어. 그러니까요. 형님 말씀 들으면 그래. 너무 좋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어제 하나님이 안 찾아오셔서 오늘 아침에 찾아와가지고 하나님. 그 어떤 그 교회 원로 되신 형님하고 교제를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한 번도 우리가 이렇게 수십 년 동안 몸담고 있던 교회가 이렇게 쪼개질 줄 몰랐지 않냐. 이건 사람이 한 일이 아니고 사실은 그래. 하나님이 교회에 손댄 것이다. 아. 우리는 이제 맞아.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익혔잖아요. 근데 우리는 저는 이제 좀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다면 그 형님 표현을 딱 드니까 하나님이 손댄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바로 과연 그렇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우리 중에 누구도 교회가 이렇게 나눠지고 분열되고 우리가 막 가슴 아리를 하고 과정을 겪고 이러려고는 생각을 못했잖아요. 아 하나님이 손댄 것이다 이 말 들으니까 제가 좀 다소 안심이 되고 맞아요. 그래서 또 이제 그 말 듣고 이제 내가 큰 위로를 얻고 이제 출근했어요. 출근하니까 우리 또 승미아 자매가 막 어제 오빠가 안정 붙고 막 난리가 났다 하면서 막 전화 오고 이랬다 하면서 막 또 어떤 그래가지고 지가 이제 어떤 누님하고 전화해서 교제를 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대. 그 오빠 당장 그 언니한테 전화를 하라는 거라. 아이고 주여 하면서 나는 맨날 사고만 치고 그래가지고요. 나 진짜 나는 입만 열면 이게 사람을 걸리게 하니까 나 그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이, 그거 아니야. 그러면 그러니까요. 돼.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정말 뭐 죽으면 죽으려 하는 마음으로 또 그 누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교정하는데 누님 말씀이 다 뭐 하나님 말씀인 거라 한 말씀 틀린 말씀이 없어가지고 내가 20몇 분 동안 혼나고 이제 권면을 듣고 교정을 받았는데 그 하여튼 누님 하시는 마음이 알아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내가 2PM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개념이 있다기보다는 11시, 2PM 쉴까 이런 식으로 자꾸 장안에서 이렇게 나누어져 보이고 과연 그렇다면 우리 2PM은 이제 여름 집회 이후에 어떻게 자기 정체성을 확보하고 이제 이 험난한 길을 헤쳐나갈까 이런 고민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누님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니까 내가 크게 위치를 벗어났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럼 마음 뭐라 하면서 하는 말이 네가 지금 뭐 이렇게 형제도 부딪히고 이런다고 또 뭐 네가 피해서 되겠냐? 오히려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그 형제들의 그 이 권면을 듣고 과정을 겪고 네가 다듬어져 가서 하나님 나라의 건축 재료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막 말씀하시고 꼼짝을 못 하겠더라니까. 그리고 또 한 말씀 딱 하신다. 얼굴 내가 성취다대. 바로 딱 한 말씀 하시니 네가 진짜로 김 목사님과 하나가 되고 누구하고라도 하나가 되겠다고 하면. 왜 너는 김 목사님 말씀하신 팔공산에 한 번도 안 가냐? 이게 딱 지정할 거고 내가 내 마음 깊은 곳을 통찰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았어요. 아이고 뜨끔하더라고요. 저는 말로는 진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하나가 되고 싶다고 말하지만 내 안에서는요, 내 저 깊은 곳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이 위기를 이제 좀 모면하고 이렇게 할까 말든 이런 기술적인 생각밖에 없었던 거죠. 다행히 이 참 못난 동생의 그 이야기를 듣고 형님들이 이제 정말 크게 돌이켜서 그 메타노이아 해서 정말 감사한 일인데 제 속에 제 속 깊은 곳에서는 그게 아니고요. 내가 이걸 이겨 먹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 게 자리 잡아가지고 여름주에 가기 전에 제가 고민을 많이 들었거든요. 상일이한테 전화해라, 뭐 외철이한테 전화해라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내가 그거 다 그냥 이 여름 집회 준비해야 되는데 괜히 전화했다가 또 뭐 시끄러운 일이 발생하고 싸우고 이러면 또 내 영이 상하니까 이거 집회도 못할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못 들은 채 하고 그냥 밀어붙였어요.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 그 이제 김 목사님을 돕는다고 나가서 실제로 우리하고 함께 살다가 지금 집회도 못 오는 많은 형제들이 있었잖아요. 저는 항상 다른 한편으로 이제 뭐 도준이나 이런 형제들 안타까워하고 뭐 이런 건 걱정했는데 그 김 목사님을 도우러 나간 형제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깊이 있게 내가 이렇게 살피지 못했거든요. 근데 오늘 그 누님 딱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아 내가 정말 크게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속이고 있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진짜로 김 목사님과 하나 되고 모든 형제들과 그죠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그 정말 사탄을 조롱하고 있잖아요. 형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 생명의 경주, 영광스러운 경주. 그래. 천만 천사들이 우리의 경주를 지켜보고 있다고 아멘. 내가 그 경주를 하는 선수로서
제대로 달려야 하는데 사실은 기술적으로 어떻게 하면 투팸이 조금이라도 잘 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투팸이 욕을 좀 더 뭐 이런 수준에서만 생각한 거죠. 근데 오늘 그 누님 권면을 딱 듣는데 내가 크게 그 회개가 되고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그 누나한테 전화를 끊고 내가 처음으로 외철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외철이가 이제 뭐 이런저런 과정을 겪고 이제 아예 이제 줌에도 안 들어오고 그죠. 이렇게 김 목사님한테 다 있고 이런데 정말 내가 동생한테 교회 동생한테 전화하면서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막 긴장돼가지고 전화를 하기가 참 희한하죠. 이 사탄이 우리를 속여도 많이 속였어요. 내가 세 번이나 전화했는데 통화 중이더라고. 그래서 끊고 나서 에이씨 이만하면 됐다 하면서 있잖아요. 그만해야지 뭐 이런 생각이 또 귀에 속삭이는 거라. 아유 그래도 용기를 내가 마지막으로 한번 더 해보자 하면서 전화를 했더니 외철이가 받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미안한테 미안하다 하고 이러니까 외철이가 너무 따뜻하게 형님 전화를 기다렸다 하고 이제. 사실은 그 누님이나 너희들이 이 하는 말이 다 맞다 하고 이제 내가 진심은 너하고 밥 먹고 허심탄회하게 우리끼리 정말 연합해서 하나가 돼도 이거 뭐 사탄을 이길까 말까 한데 우리가 깊은 곳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표면적으로 익하고 있어가지고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저는 사실 옛날에 그렇게 공상한 적도 있어요. 뭐 김 목사님 뭐 못 오신다는 게 확정되기 전 일이지만 그때 내가 어떤 꿈을 꿨는가 하면 우리 두팸에 있는 그 미화하고 저 우필을 데리고 또 김 목사님을 돕고 있는 외철이하고 상일이를 데리고 내가 다섯 명이 실무팀을 딱 꾸려서 그 사탄과 싸우면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과 싸우면 내가 누구하고도 이길 수 있겠다 이런 공상을 혼자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여튼 뭐가 가로막혀서 내가 그걸 못했어요. 한 번도 내 803 모임에 가본 적도 없고. 근데 이상하게 이제 하나님이 오늘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움직여서 내가 용기를 내서 외쳤는데. 그래서 상일하고 셋이서 밥 한 먹자. 정말 내 마음은 너희들한테 너무 미안하고. 하여튼 우리가 하나 되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를 조롱할 것 같다. 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정말 우리가 연합해서 김 목사님 돕고 또 이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세력과 맞서 싸워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말하니까 외치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일한테 내가 전화해서 약속을 하겠다고 하고 상일한테 전화하니까 상일한테 전화가 아직까지 내가 차단돼 있어요. 몇 달 전에 상일하고 싸우고 상일이 나가는 바람에 그때 차단이 아직 안 풀린 거라. 그래서 내가 너무 실망해가지고 그러다 우필한테 전화해서 상일한테 연락해가지고 차단 좀 풀락해락 해가지고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상일이가 차단을 풀었더라고요. 그렇게 전화를 해서 상일이한테도 내가 너무 미안하다 하고 하니까 상일이가 너무 따뜻한 마음으로 그 상일 특유의 그 공손하고 그 따뜻한 말투 있잖아요. 그렇게 저를 아멘 받아주면 그래서 이제 토요일날 점심을 같이 먹기로 했는데 사실 토요일날 만나서 뭐 이런저런 이제 의논도 하고 우리가 서로 그동안 가로막고 있던 것을 다 무너뜨리겠지만 이미 제 마음 안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영지님 말씀대로 하면 그 보혜사 성령이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니까 내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이상하게 어느 날부터 내가 11시에 집집에서 못 가는 것처럼 이 팔과사 형제들한테도 내가 연락을 못 하겠는 거라. 미치겠어요. 이 뭐가 잘못됐는지 뭐 이렇고 저렇고 말이 많잖아요. 뭐 전화해서 뭐 파무사에 오락하기도 하고 뭐 그 빼간다는 소문도 있고 뭐 많은 일들이 있어요. 최근에도 건물 계약도 했고 뭐 이러니까 하여튼 우리를 송사할 요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우리가 이것과 싸워서 늘 이겨야 하는데 이 사람이 저 안에 담이 생긴 거예요. 저 안에 아이들하고 그 형제들하고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전화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화해보니까 애들이 너무 따뜻하게 형제들이 나를 맞고 형 하고 형이 그 자리를 지켜줘서 너무 고맙다 하고 외치는 심지어 형이 늘 그 십자가의 자리를 살아줘서 고맙다고 자기가 형을 따르겠다 하고 막 이렇게 화답하는 거예요. 밥 먹기도 전부터 벌써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제가 진짜 하나님 하신 일이 신기하다 싶고요. 제가 투팸의 정체성 고민을 했는데 내가 미친놈인 거죠. 투팸의 정체성 고민을 제가 왜 합니까? 이미 순택 형님이나 상근 형님이 그 정체성의 진면목을 보여줬어요.
자기 생각을 다 내놓고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맡기고 가는 것. 우리가 그 그죠? 죽음의 전승을 계속하는 것. 아멘. 아멘. 그 제가 볼 때 좀 미안한 말이지만 어떤 곳에서도 사실은 이런 향기를 진한 향기를 맡기고 어렵거든요. 그래서 형님들이 우리 함께 살면서 먼저 이걸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 저 같은 동생들이 이걸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투표의 정체성이지.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이게 투표의 정체성, 뭐 실가의 정체성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기도 하고. 아멘. 하늘나라의 건축 되려고 하면 그러려고 우리가 이렇게 아멘. 예수의 죽고 다시 사심 안에서 우리가 다 죽은 사람으로 아멘. 그럼 내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서 형제들한테 정말 그 용기를 내서 전화하니까 이 형제들이 마치 그 상자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 마음처럼 있잖아요. 동생들이 얼마나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는지 조금이라도 이렇게 걸림이 있었다면 제가 또 재성질에 막 에이떼치 않고 전화 끊고 이랬을 텐데 애들이 너무 따뜻하게 맞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 안에서 벽이 허물어졌구나 싶어요. 내가 너무 이쁘고 그동안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속였을 뿐만 아니라 제 간증을 듣는 많은 우리 투피 형제들 또 주변에서 간증을 듣는 많은 형제들에게 뭐 다 알고 있었겠지만 사실은 제가 제 자신을 속인 건지도 몰라요. 내 깊은 곳에서는 경쟁하는 마음도 있고 어떻게 하든지 투표를 살려야 된다는 마음도 있고 뭐 희한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정신을 차리고 나서 보니까 투표이고 실가고 찌라리고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 거라 지금.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회복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가던 길을 돌이키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싶으니까 제 안에서 갑자기 모든 염려가 사라졌어요. 아멘. 제가 막 투표임 걱정하고 찌랄하고 뭐 그 내가 할 일이 아닌데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고 정말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벽은 하나도 없어요. 이 속이는 자가 뭐 아주 사소한 일로 자꾸 속여요. 뭐 사건수를 만든다니까. 예를 들어서 뭐 김 목사님 누구한테 카톡 보내야 딱 하면 봐라 김 목사님이 뭐 카톡 보내서 또 부르잖아. 계속하고 뭐 이런 소문 돌고요. 건물도 계약했다 하면 봐라 교회 만들잖아 하고. 그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뭐 요즘 들어서 이제 우리가 다 받아들였잖아요. 김 목사님 어쩔 수 없이 뭐 퇴직금도 받고 연금 정산분도 받고 이래가지고 정말 그 도의적으로도 이제 교회로 당분간 돌아오실 수 없는 형편이 있다는 걸 우리가 다 인식했고 그걸 인정하고 김 목사님 대로 사역하고 우린 우리대로 이렇게 열심히 이 죽음의 행진을 계속해서 아까 순태형님 말씀하신 대로 생명의 거룩한 경주 그죠? 그 천만천사를 지켜보고 있고 우리를 조롱하는 세력도 지켜보고 있고 그래, 맞아. 또 우리의 승리를 바라는 많은 형제들도 우리를 지켜보고 그래. 있잖아요. 아, 네. 그리고 지금 사실은 이 교회가 이꼴 나면서 숨죽이고 있는 형제들이 전국에 산재해 있거든요. 맞아. 얼굴도 맞아. 못 내밀고 이쪽도 못 가고 저쪽도 못 가는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경주를 해서 빨리 아, 네. 교회를 회복하고 우리가 여력이 생기면 저는 순택님을 모시고 전국을 순회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흩어지는 형제들을 다 연결하고 이래야 안 되겠습니까? 그 김 목사님한테만 맡길 일이 아니고 그래, 제가 8월에 찾아가서 김 목사님과 그래, 상의하고 싶어요. 그 그래, 그래, 김 목사님 일정을 검토해서 그래, 김 목사님 비는 영역은 우리 투표에서 담당하든지 해가지고 그래, 전국이 흩어져 있는 형제들 정말 그물망처럼 연결하고 그래, 그래, 아멘. 8월에 내가 다시 그 재건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누구라도 와서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생각을 그래. 가진 사람이라도 와서 마음 놓고 자기를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아멘. 원래 우리가 그런 그래. 그런 곳에 살았잖아요. 그런데 뭐가 부족해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흩으셨는데 그래.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깊이 알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이렇게 맞이해서 정말 제대로 된 그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는 것이 이 우리 이 선한 경주를 하는 하나님의 의로운 경주를 하는 그 우리의 임무구나 이 생각이 듭니다. 아멘. 그 토요일날 만나서 그 동생들한테 내가 정말 정말 미안하다고 내가 물고 꼭 안고 싶고 우리를 가르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 우리를 가르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아멘. 저도 이제 그리지 않고 뭐 투표만해서 누가 뭐라 하든지 어떤 뭐 어떤 형제들은 너무 뭐 팔부사만 보는 거 아니냐, 김 목사님은 너무 좋아하는 거냐 이럴 수 있죠. 저는 김 목사님은 너무 좋아하는 게 아니고 누구하고라도 이 자리에서 만나. 그래. 아멘.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가 되어서 우리를 아멘. 조롱하는 사탄을 무적행으로 그래. 몰아넣고 아멘. 아까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생각이 들고
뒤늦게라도 아, 제가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저를 이 영광스러운 교회 건축 재료로 이렇게 다듬어 가시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 할렐루야. 정말 함께 함께 흐르는 눈물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이렇게 불러 모은 것 같습니다. 아, 정말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 모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도 본사에 갔다가 울주 두동의 한 가정을 만나서 교통을 좀 하다가 왔습니다. 그런데 먹을 말씀이 없다고 오후 2시 집회에 목을 메고 있대요. 곳곳에 형제 자매들이 오전 집회에는 먹을 말씀이 없어서 오후 2시 집회에 말씀을 목매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엄청난 거룩한 부담이 밀려왔었어요. 제가 아멘인생 유튜브를 통해서 이를 보면 거의 1,000명이 넘는 많은 형제 자매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거든요. 우리 안에서 승리의 행진, 죽음의 행진이 안 나오면 정말 사탄의 밥밖에 안 된다는 거. 도터리 키재기 할 그런 계제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번 여름 집회를 기회로 많은 형제 자매들에게 알게 모르게 다시 찾아오시는 성령의 흐름을 느끼거든요. 정말 곳곳에서 울부짖는 형제들이 너무 많다는 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형제들이 너무 많다는 거. 정말 나 한 사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다는 거. 정말 형제들과 형제들이 사사로운 모든 것을 떠나서 온전히 순대형 말씀처럼 의의 열매가, 생명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서 풍성히 드러나서 방황하고 있을 자리 못 찾아서 헤매는 모든 형제들에게 양식으로 공급이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너무나 간절합니다. 부족한 여러 가지에도 있지만 오늘 상도 형제의 간증을 듣는데 정말 끌어안고 울고 싶은 마음.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알고 보면. 내 자신만 부인하고 그 영에 맡기기만 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다 하실 걸로 지금 벌써 장은 펼쳐져 있고 이거는 김호산 투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오직 생명의 열매가
함께 건축되어져서 열려져서 연합되어지는 그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하실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이 발걸음 행진 너무 기대되고 소망됩니다.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죠.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급하시고 우리의 갈망보다 성령의 갈망이 더 급하시니까 사실 우리는 내어 죽이면 하면 되잖아요. 정말 오늘 형님 말씀과 모두의 간증과 상도 형제의 고백 속에 함께 안수하고 싶은 마음이고 아멘. 함께 이 길을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알아서 간증하셔야 되는데 10시 반까지 다 하시죠. 아직 한 시간 남은데. 네, 영경이 누님. 참말로 감사합니다. 2PM은 무엇을 먹고 사나? 상도 형제의 눈물을 먹고 산다. 할렐루야! 아유, 저도 어저께 상도 형제 간증할 때 가슴이 섬뜩했어요. 야, 이건 무슨 말이지? 야,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그런 막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르게 차를 타고 오는데 막 걱정을 하는 거야. 야, 이제 2PM도 못 나가게 생겼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막 그렇게 걱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사람들이 2PM이 어디 있고 실가가 어디 있냐. 그냥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있어라. 내가 그랬지. 그러면서 그래. 그러면 실가나 2PM이나 나나 너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실가 똑 뛰어내버리고 그러면 2PM 들어앉아가지고 뭐가 된다는 얘기냐. 그쪽에 가보면 정말 연한순 같은 형제 자매들이에요. 실가에는 정말로 연한순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또 그리고 또 김 목사님 입장에서 보면 저는 꼭 한 번도 안 빠졌어요. 나는요 어떻게 해서든 참석을 했어요. 참석하고 얼마나 힘이 될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가면 얼마나 힘이 되겠나 이런 어떤 조그마한 힘이라도 좀 보태고 싶은 마음으로 뭐 저는 그래 갔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래 얘기하는 걸 듣고 야 이제 2PM도 못 나가게 됐으니 어떻게 좋겠냐고 막 걱정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내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난 2PM도 필요하고 실과도 필요하고 난 다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뭐 그냥 이대로 나는 간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그 상도 형제의 그 과정이 우리에게는 참말로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간증을 들으면서 그런 과정이 아니라면 그냥 정말 갈라진 상태로 그냥 가는 건데 저도 바빴어요. 아야 큰일 났다. 이쪽이나 이게 시간이 이렇게 겹쳐지게 되면 상대 형제는 겹쳐지게 되기를 바랐는데 겹쳐지게 되면 내가 이거 어떻게 한 다리 이쪽에 놓고 한쪽에서 양다리 걸치고 왔다리 갔다리 이거 왜 해야 되나 내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어쨌든 간에 난 내게 양식이 되는 대로 간다. 내가 11시에 나온 것도 양식이 없어서 나온 거고
또 이쪽에 온 것도 양식이 그 실가로 가는 것도 내 양식을 먹으러 가는 거고 내 양식을 쫓아가는 사람이지 나는 누구를 뭐 그런 사람은 나는 못 된다 내가 이제 그래 얘기를 했는데 저는 하여튼 제 마음은 그렇고 하여튼 상도 형제의 그 간증이 얼마나 중요한 간증인지 몰라요. 이 간증이 이제 저쪽에 실가에 다 이렇게 알려지면 정말 또 생각들이 또 다 달라 다 맘먹기 달리고 생각하기 달린 거예요. 그러는데 그러지 않겠나 상대 형님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또 많이 또 이렇게 좋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아주 느낌이 참 좋습니다. 우리가 뭐 다른 거 없어요. 누구든지 다 하나님 나라로 생각해야 돼요. 저는 오늘 성경 어디까지 읽었냐면 욥기 20장까지 읽고 왔어요. 그러니까 계속 진행 중이에요. 욥기까지 읽어야 반 읽고 구약의 반이야 그게. 아직도 멀었어. 그러니까 7월달 한 달 동안 읽은 게 반 읽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한 달만 더 열심히 읽으면 이제 그 신구약을 다 읽게 되면 제가 떡을 한 번 할까 지금 생각이에요. 책을 띄게 되면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술떡으로 아이고 참. 술떡으로. 아 저도 그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술떡이 좋아요.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 저한테는 아주 나는 그 정말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교회 생활 한 중에 그 성경을 이제껏 한 번도 안 읽다가 이렇게 쭉 달아서 읽는 게 얼마나 재미난지 몰라.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막 발견을 하는 거야. 아이고 그렇구나. 그러니까 누가 얘기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야 구슬 끼는 것 마냥 이렇게 이제 구슬이 막 쟁반에 하나 가득 있었던 구슬을 막 끼는 그런 기분이에요. 근데 너무 재미있고 그래서 자꾸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보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정말로 그 성경이니까 그렇지만 내가 오늘 우리 넷째 언니한테도 전화 와가지고 나보다 10살 많으신데 전화 와가지고 내가 정말 우리 그냥 집안 얘기만 하던 사람이 성경 얘기를 처음 해봤어. 언니 내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데 야 그게 귀에 뭐 머리에 남냐? 그래 저 천주교 신자들이거든요. 머리에 남냐? 그게 아니고 언니 너무너무 재밌어. 이러면서 내가 이제 지금 얘기하듯이 이렇게 얘기했던 언니가 한 30분을 들었어 그 얘기를. 그랬는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좀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차이가 정말 하늘과 땅의 삶을 살게 되는 그런 과정이다. 네, 이런 생각하고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더 이제 조금씩 이렇게 광범위하게 얘기해 놓고 조금씩 들어가면서 얘기를 하면 얘기를 듣지 않겠나 이런 생각하고 좋은 경험을 제가 지금 성경 읽는 좋은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참 잘된 일이고 아무튼 오늘은 제가 어쨌든 정천이 오빠 간증을 하시는데 그 정천이 오빠하고 저하고 몇 년을 사무실을 같이 썼어요. 같은 사무실에 썼는데 어느 시점에 내가 나가서 간증을 해야 되나 그 타임을 지금 보고 있는 중이야. 이제 한 번은 뭐 어쨌든 나가야 되니까 그러는데 오늘도 어느 시점에 나가서 맨날 간증을 하니까 뭐 맨날 내가 누가 어떤 자매 맨날 나와서 간증하니까 저 콩자만 나왔다 뭐 나왔다 이런 소리를 내가 들었거든. 그래서 내가 이러다 내 콩자만 되면 어떡하지 내가 그랬는데 정말 그 상도 형제가 그런 그 간증을 해주니까 마음 솔직히 얘기해주고 오늘 또 그런 통화를 했다 하니까 너무 반갑고 그래요. 저 입장은 그렇습니다. 저는 양식을 찾아서 다니는 사람이지 뭐 누가 뭐 좋은 세상에도 좋은 사람만 많아요. 많은데 양식을 찾아서 또 사람을 찾아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지 그래서 제가 TPM에 와 있는 이유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좀 말이 좀 어둔하고 앞뒤가 안 맞고 그렇지만 저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상대 형제가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해주고 이러는 과정이 있으니까 아까 말해서 순택이 오빠가 과정을 거치고 나면 내가 얘기했을 때 과정을 거쳐야 알게 된다.
보혜사 성령이 찾아오니 넉넉해졌다. 넉넉해졌습니다. 아주 넉넉해졌습니다. 아멘.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설레 누님 말 긁혔네요. 아, 마이크를 안 킬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성령이 왔는데 안 킬 수가 있습니까 지금? 아니 특별히 할 말은 특별히 뭐 뭐라고 내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잘 말을 못하겠는데 너무 쌓인 게 많아가지고. 근데 하여튼 영경이가 떡 얼른 성경을 다 읽었으면 좋겠네. 떡 먹게. 한 달 동안 읽어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내로 마지막. 예. 하여튼 나는 오늘 오빠 말씀도 너무 은혜롭게 잘 들었고요. 하여튼 오빠도 이렇게 그 생명의 총만 남아서 온전히 하나님을 온전하게 해방시키는 오빠로 보이니까 제가 너무 안식이 됐고요. 나는 미운 사람도 많고 지금도 어저께는 사실 교회 가고 싶은데 민철이 혼자 왔더라? 민철이는 권미애가 들고 가니까 가능하고 민철이 내 뒤에 앉아서 내 술떡 다 뺏어 먹었어요. 아 그랬구나. 그리고 나는 사실 청송에 가서 맨발로 걷다가 가시가 들어갔는데 발바닥에. 근데 그게 여기 두류공원에 와서 걸어도 괜찮았었는데 갑자기 여 경상공고 걷고 와서 너무 아파가지고 발바닥을 하여튼 몇 반을 꿰맸어. 그래서 도무지 갈 수가 없어서 못 갔고 나 사실 뭐 교회 가면 상도 형제 보러 가. 아이고 누님 방송합니다. 내가 상도 형제를 표현하려고 하면 하여튼 우리가 이제 무슨 음식을 하더라도 질긴 걸로 음식을 해버리면 그 사실은 젓갈이 한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러지 그걸 콱 집어서 안 먹잖아. 근데 또 상도 형제 요즘 보면 뭐 상도 형제가 뭐 행동하는 게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아, 참 요즘 보면 난 상도 형제 옛날에 볼 땐 좀 싸가지가 없나 왜 저렇게 이렇게 생각하고 그랬었는데 요즘 보니까 그 하여튼 나긋나긋하다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 입으로 씹으면 아주 싹싹 소리가 나면 기분이 좋잖아. 그런 것처럼 사람을 요즘에 기분 좋게 하더라고. 뭐 고생했고 청소 그거를 정해놓고 얼마나 마음을 자신으로 조력했어. 하여튼 이렇게 했든 저렇게 했든 너무 고생했고 나는 하여튼 상도 형제가 외철이랑 상일이를 만난데 나는 요즘에 그런 생각 들더라고. 상도 때문에 내가 저 실만한 물가로 못 갈 일은 없다 이렇게 그런 생각 들었어. 너무 처음에 내게 한마디 꽂힌 거는 뭐였었냐면 난 목사님이 버려도 나는 이 운명을 살 거다 이 말에 내가 너무 꽂혀가지고 너 저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거든. 근데 이제 어떤 일이 또 터졌잖아. 그러고 딱 또 문제가 생겼잖아. 그러니까 나도 막 미쳐버리겠다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더라고. 근데 이번에 또 상일이랑 이렇게 외쳐디랑 이렇게 밥을 먹는데 밥 사주고 싶으네 그냥 갑자기. 너무 이렇게 그 마음을 그렇게 보여주니까 너무 감동이고. 아멘. 나 사실은 아우씨 나 막 속에 막 왜 나는 이렇게 편안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하고 살아. 근데 나 말 안 하고 아유 나는 막 주둥이를 닦고 살아야지 그냥 막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오늘 상도 나와서 그렇게 말해주니까 사실은 나도 똑같은 마음이거든. 그 누가 말한 것처럼 똑같은 마음이거든. 왜, 왜 저 그거 뭐야 실만한 물가하고 길을 뭐야 그게 뭐야 우리 이 2시 모임하고 김치현하고 왜 갈라지나. 그렇게 갈릴 일이 없는데 딱 갈라갖고 말하니까 막. 그리고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김치현 목사님한테 여기 훌륭한 사람들은 하나도 안 들어와. 그러니까 나도 그런 생각 안 하진 않았어. 그런데 나는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으니까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말을 못하고 있었고 난 그렇게 가르는 게 너무너무 싫더라고. 그리고 나는 아, 이 자리에서 말하면 안 돼. 속시원하게 말해요. 말해? 그러고 빨리 해결을 해야지 말 안 하고 속에 있으면 누님 힘들어요. 아, 나는 영식이 형제가 너무 이렇게 11시에서 2시도 왔을 때 난 너무 아니 그전에도 너무 참 자랑스럽고 이랬었는데 아니 막 아니 영식이 형제 밥맛 없다 내가 막 지금 조그맣게 간증할 때 그랬어. 아유 씨발 막 아유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뭐 묶이고 있네 뭐 이렇게 막 그렇게 막 돼요. 그런데 왜 그랬냐면 난 너무 속상하더라고. 그 다 제 잘못인데. 난 상도가 나한테 전화 저번에 왔어. 근데 그게 누님 제가 잘못한 겁니다. 이런데 마치 좀 화딱지 아니 상도한테 그런 게 아니라 영식이한테 너무 화딱지 났어요. 근데 저 지금 순택이 오빠가 월요일 날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지만 그러기 전에 웨스트리 가고 있을 때 저 내가 김치현 목사님 이렇게 상일이가 이야기할 때 내가 거기 같이 있었거든요. 같이 있었는데 상일이가 목사님 언제 시간이 괜찮으십니까? 이러니까 나는 수요일은 괜찮을 것 같고 토요일 괜찮을 것 같다. 시간이 그 시간밖에는 지금이 비어있는 시간이 없다. 이러니까 상일이가 알았습니다. 이러고 탁! 네, 수요일 날 말씀하겠습니다. 토요일도 말씀하겠습니다. 이러고 그냥 끝나고 오면서 외처디가 이렇게 말했어. 아, 저 수요일 날 김천 목사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월요일 날 하는 거를 그만두고 영식이 형님이 그날 월요일 날 해주시면 참 좋겠다. 이렇게 딱 하면서 그거를 병원 핑계를 대고 월요일 날 저는 그만두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영식이 형님이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왔단 말이야. 그랬는데 순택이 오빠가 지금 하시는 게 싫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영식이 형제에게 그런 기대가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가. 그래가지고 저 걔이든 뭐지? 저 숨결이? 숨결이가 우리를 모두 대표해서 영식 오빠 나는 순태 저 김치현 목사님도 말씀도 듣고 싶고 영식이 오빠 말씀도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오빠가 월요일 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거기다가 김치현이 내게 전화 왔다고 두 마디를 뭐라고 하면서 그들은 그거 듣고 싶은 사람 그들이 그거 듣고 이거 듣고 싶은 사람 이거 듣 난 이런데 막 만정이 다 떨어졌어 정말. 뭐 생각해 볼까요? 그것도 아니고 딱 잘라서 그렇게 말하니까 너무 나는 더 이상 말을 못 하겠고 그 너무 영식이 형제는 쳐다보고
가기도 싫다고 정말 교회 가기도 싫다고 나 아, 그렇지만 가니까 인사를 하면 내가 인사를 못 받겠더라고 짜증나서 11시에도 그래서 나온 거잖아요 내가 하여튼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랬는데 하여튼 내가 이렇게 말하게 돼서 나도 너무 속이 시원할 것 같아 난 전화로 하려고 하니까 이미 순택이 오빠 그 자리에 서 계시고 그래서 순결이한테 내가 전화했어요 순결아 너는 어떻게 그런 것도 잘 넘어가니 내가 이렇게 전화했어 이랬더니 순택이 오빠를 얻었잖아 이렇게 말하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아 난 주댕이가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내가 생각하고 그렇게 지나갔어요 근데 이게 끝나지도 않는 거예요 나는 정말 내가 나 혼자는 못 가 아니 아무리 말 딴 사람한테 말해도 내가 내 속이 시원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하려는 건 내 속이 시원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근데 하여튼 억지 춘향이라도 이런 말을 하게 됐네요 하여튼 그렇지만 하여튼 오늘은 너무 하여튼 상도의 마음이 이렇게 전해지니까 그래. 너무 너무 감사하고 하여튼 나도 이런 나 이런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런 나라가 나는 정말 도대 하기들 원하는 거잖아요 다 이런 나라만 유중되어지고 이런 오빠가 영광과 찬송이 되는 이런 나라가 진짜 나도 내가 11시에 나와서 막 우리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텔레비를 보면서도 아, 왜 그럴까 이런 나라도 이렇게 되는데 왜 이 나라는 이렇게 될까 나는 갈라지지 않는 게 내 자랑이었는데 왜 이렇게 갈라질까 나는 목사님 보고 나는 평생 나는 이렇게 따라가고 싶었는데 나는 자랑도 너무 많고 교회 자랑도 너무 많고 목사님 자랑도 너무 많고 달라지지 않는 자랑도 너무 컸고 그랬었는데 모든 자랑이 저에게서 다 끝났어요. 어떻게 그리고 여기 왔는데 하여튼 여기서도 또 이렇게 갈라지고 이러니까 미치겠더라고요 나도. 하여튼 은혜 안 되는 말을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난 은혜 되는 말만 하려 했는데 이게 은혜 되는 말만 안 못해. 누님은 마이크 연계 은혜 되는 거예요. 하여튼 하여튼 요즘에는 사실은 내가 이렇게 막 한 사람 앞에 막혀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떠나나 이런 생각. 근데 이게 아이고 주여. 이게 술래가 뭐 술래야 넌 저 대추나무에 연 걸려듯이 넌 걸려서 빼박이다 빼박. 네가 가면 어디로 하냐. 근데 저 주배기가 그렇게 말할 때는 나는 그 자기 부부가 온 형제들에게 이렇게 그래 뭐 다랬지? 온 사이에 형제들이 밖에 있다 그랬잖아. 그렇게 된 것처럼 나도 목사님이 민철이 온전하다. 그래. 내 눈에 온전한 게 지금도 안 보이거든요. 근데 온전하다고 하니까 세상엔 이런 말이 없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온전하지 않아 온전하게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목사님이 온전하다고 하니까 완전하다고 하니까 너무 제가 너무 좋았어요. 하여튼 미치도록 좋았어요. 내 눈에는 안 보 그게 완전하게 안 보이더라도 목사님이 완전하다고 하니까 내가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집에 돌아가서도 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그랬는데 그 행복이 하여튼 25년을 살게 했네요, 여기서. 맞아요. 근데 정말 너무 하여튼 목사님이 싫은 건 아닌데 왜 이렇게 갈라졌는지 모르겠네요. 목사님이 싫은 건 아닌데 하여튼 저는 요즘에 목사님이 욕하는 사람도 사실은 싫어요. 제가
뭐 목사님 한테 내가 받은 것도 너무 많고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 순택이 오빠도 이게 다 이렇게 이런 해석을 하려고 이렇게 되나 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너무 이렇게 감동이 되고 하여튼 이런 나라에 내가 나는 이렇게 딱 잘라버리고 무자르듯이 딱 잘라버리고 이러고 싶은데 이놈에게 잘 안 되는데 희한하게 이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게 이렇더라고요. 하여튼 뭐 감남에 연걸리듯이 그리스도가 연걸려가지고 나는 꼼짝도 못하게 그전에 내가 처음에 여기 와서 간증할 때 뭐라고 간증했냐 하면 나를 쇠사슬에 꽉 막 묶어주세요 이렇게 말했잖아. 기억나는 사람 있나 몰라. 그랬는데 아 기억나 오빠? 처음에 저 어디 송현교회인지 그래. 거기서 와가지고 그런 기도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다. 아니 그랬더니 아니 진짜 쇠사슬에 꽉꽉 묶여가지고 이게 도무지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졌네. 그래 말이야. 아 하여튼 나는 꼼짝 못하는 게 좋긴 조금 좋아. 아멘. 막 내 맘대로 하는 것보다 좋긴 좋은데. 그래 하여튼, 아멘. 하여튼 상도 형제 오늘 너무 대박이었고. 맞아. 하여튼 아 상도 형제 그 나긋나긋함에 아주 요즘에 좀 감동이에요.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제가 조금 그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영식이 오빠의 말씀을 듣기를 다 고대했어요. 여러 사람들이 그래서 저도 그 오빠한테 얘기를 했지. 오빠 월요일날로 좀 옮겨주면 참 우리가 좀 편하겠다 이래 얘기했는데 이제 오빠가 또 사정을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할 수 없다. 저도 그러면 저는 김 목사님 말씀을 듣고 오빠 말씀을 다음 날 듣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출연이는 그게 안 되는 거야. 통과를 못 하는 거야. 내내 지금 오늘 이제 마음을 털어놔서 그렇지. 네. 내내 그것 때문에 걱정 많이 했어요. 고민이 많이 됐다고 마음이 풀리지가 않아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뭐 나는 오빠한테 얘기를 하고 난 다음 날 듣겠습니다.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고 안 돼서 참 마음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 동안에. 근데 그게 다 뭐냐면 영식이 오빠를 사랑하는 마음이야 그게. 그래, 영식이 오빠를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으려고 그렇게 길을 쓴 건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마음이 상한 거예요. 영식이 오빠가 영식이 오빠를 많이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상도야. 예. 그러면은 김 목사님을 수요일 날 말씀하게 하고 예. 영식이가 월요일 날로 이렇게 옮기면 안 될까? 영식이 그 사정이 그렇게 안 되나? 한번 생각해봐라. 사실 당장 뭐 말하라는 건 아니고.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면은 김목사님 말씀도 들을 수 있고 영식이 말씀도 들을 수 있으니까. 예, 순리도님이. 그래, 순리대로 한번 해보자. 영식이 한번 생각해봐라. 이참에 순리가 마음을 드놨으니까. 그래. 수요일날 말씀하는 거는 제 의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안 해도 되고요. 그런데 그때 수요일 날 말씀하게 된 것은 우리 2PM에 진행 중이던 형제들의 권고에 의해서 수요일을 지켜달라는 권고 때문에 수요일을 지키게 된 겁니다. 제가 말씀하고 싶어 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오해를 하시니까 아마 이래 오랫동안 있었는 것 같은데 저는 말씀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월요일 안 해도 괜찮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까지 그걸 마음에 두고 있었던 그 연약한 마음을 일찍이
파악하지 못한 것이 제 부족이네요. 저는 단지 상도도 기억하겠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 일요일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말씀이 흘러갈 수 있도록 지켜달라 하는 요청에 의해서 제가 아멘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흘러왔는데 그것이 유독 마음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어찌하든지 수요일날을 지켜달라는 간절한 부탁 때문에 숨결이도 말했고 영경이도 말했지만 내 임의로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굳이 수요일을 지켜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우리 안에 그 무엇도 나눌 필요가 없잖아요. 함께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니까 웃기고 있네 이렇게 마음 드는 사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건 사탄이 송사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한 마음을 갖고 이루어져 나가야죠. 그리고 이제 김치현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해오신 뜻은 당신이 부득이 요청에 의해서 수요일날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2PM도 아니고 11시도 아닌 사람들 때문에 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해를 바라고 너무 죄송합니다. 같은 날에 이렇게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걸 온전히 받았어요. 아, 2PM에도 못 나오고 11시도 못 나가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당연히 말씀을 하셔야죠. 당연히 해야지 하고 그렇게 마음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또 그때 당시 2PM의 사정으로서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신못디 신못내 때문에 너무나 괴롭다는 많은 사람들에게 쉴 수 있는 말씀의 시간을 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나 오늘부로 그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저는 다 내려놓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여기에 우리는 낚이면 안 되잖아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저 며칠 전에 이제 순례님이 이 문제를 속상해한다는 걸 알고 이제 순례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사정을 설명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그 영성님은 이제 제가 수요일 보름 좀 크게 해봐라. 아, 잘 안 들려요. 너무 약 작 작다. 이 배터리가 다 됐나? 큰일 났네. 하여튼 그래 영성님한테 제가 부탁을 해가지고 영성님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뭐 그만두고 말고 할 그런 형편이 아니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부 제 문제죠. 제 문제. 제가 사실은 경쟁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서 이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 없고 2PM 쉴까 이렇게 자꾸 나눠서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그 사실은 외철이도 월요일날 주모님이 해달라는 걸 제가 부탁했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내에 우리가 교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었는데 외철이가 그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자기가 그만하고 이제 이 영식님을 옮기고 김 목사님 좀 편하게 좀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말했을 때 아까 제가 부끄럽게 고백한 것처럼 저 안에서는 좀 다른 마음이 있었어요. 마치 뭐 좀 뭐 뒤늦게 몇 주 안 되지만 몇 주 차지만 뒤늦게 시작해놓고 뭐
영시형님을 오라가라 이렇게 한다는 게 제가 몹시 불쾌해가지고 제가 사실은 다 막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입원실 옆에 있기 때문에 그 줌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하는 그 며칠이 마음을 제가 알거든요. 저도 숨결이가 말할 때도 있었지만 제가 부족해서 제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사실은 그날 밤에 바로 선택님한테 전화해서 월요일 맡아달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어요. 제가 나쁜 놈이고 저는 이 가르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모든 형제들을 이렇게 속상하게 하고 과정을 겪게 한 거고요. 그래서 술래 누님은 저를 너무 좋아하시니까 내 책임을 이렇게도 안 믿어. 그래서 오늘 이렇게 누님이 용기를 내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저를 혼내시면 되고요.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영식 형님은 제가 부탁해서 수요를 지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무 잘못 없어요. 선생님도 그렇고 그냥 동생의 말에 강권하는 말에 그냥 동생 말을 이끌려서 그냥 이 어린 양처럼 끌려와서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박혀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술래 누님 마음 푸시고 저를 이렇게 워낙 사랑하시니까 제 말 안 믿으시고 제가 나쁜 놈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아까 울면서 외치한테 전화한 거거든요. 너무 그런 저런 것들이 다 얽혀있어서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외쳐도 또 속상해서 이렇게 투표 떠나서 저 가 있고 이런데 제가 경쟁하려는 마음 때문에 저는 어릴 때부터도 그렇고 항상 이놈의 이기려는 마음 때문에 축구장에서 저를 겪어보시면 다 승목이 있네. 다 알아요. 저는 정말 평생을 같이 사는 형제들하고 축구를 해도 야 이 씨발 새끼야 하고 막 내가 이기고 싶은 마음 때문에요. 정말 이 그리스도인으로 할 수 없는 짓거리를 내가 수십 년 동안 했다 아닙니까? 저는 진짜 구제불능이에요. 지옥이 있으면 제가 제일 먼저 갈 거예요. 아이고 난 상도는 그 전체가 사랑스럽다. 그래, 넘으면 오죽하면 내가 홍수비 이런 애들하고도 막 그 조폭 출신하고도 막 욕하고 싸우고 하잖아요. 다 제 잘못이면 제가 이기려는 마음이 커서 그런데 아까 제가 부끄럽게 가정한 것처럼 오늘 찾아오신 하나님이 저를 그 정신 차리게 해가지고 내가 이 동생들한테 정말 그 마음을 열고 미안해하고 용서를 빌고 싶어서 밥을 같이 먹고 이제 정말 내가 김 목사님도 돕고 그죠? 하나님 나라가 더 강건해지는 방향으로 하나가 되기로 결심했고 그것 때문에 아마 술래님이 마음이 열려서 이 속상한 걸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래. 술래 잘했다. 줌 모임의 그 분위기 메이커인데 누님이 그거 걸려가지고 요즘 시커멓게 해가지고 한 번도 간증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 같거든요.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일이라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거죠. 술래님 정말 말씀 잘하셨고 그 영식님도 저렇게 이렇게 마음을 열고 말씀하셨으니까 나중에 순태경하고 영식경하고 저하고 의논해가지고 줌 모임을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용서의 문제도 있고 이러니까 한번 따로 모여서 의논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술래 누님이 팔은 드셨으니까 제가 나중에 밥 사드릴게요. 다 제 잘못이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그 씻고 이제 누님 열심히 간증해야 됩니다. 예. 아이고 봉균형님 간증하려고 아까부터 나와 있었는데 지금 맞아 들어가셨다. 봉균형님 나오실 수 있어요? 아 나오셨다. 아유 죄송합니다. 이제 우리끼리 너무 어렵다. 아 그때가 지금. 아, 밥 먹는다고 했어요. 야, 지금 아침이 점심이다. 아침. 아이고, 어느 분이 먼저 하시면 제가 곧 뒤에 하겠습니다. 아, 예. 그러면 미라가 먼저 해라. 미라도 아까 화면 켜고 있었네. 형님, 식사하시고 들어있어. 찾아오시는 하나님. 어제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중천 오빠 말씀의 흐름을 보니까 1, 2, 3, 4, 5, 6 해가지고 보니까 그 순서, 소제목의 순서가 자기 인생의 흐름을 타고서 그 말씀을 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소제목이 방황하던 허무한 인생.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방황하고 허무한 인생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음성이 나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때서야 내가 방황하고 인생의 허무함을 느꼈을 때 그때서야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본다는 그러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선 오빠뿐만이 아니라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많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저 자신도 그렇게 출애굽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으로 다시 거듭난 인생을 살면서 종천 오빠의 이 말씀 노트를 보고 또 순태 오빠 말씀을 들으면서 이러한 것들이 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모든 인류, 그래. 모든 네. 사람 안에서 큰 어두움이었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위치가 그래. 참 연약하고 인생이 참 연약하고 무둔하고 뭔가에 매여 있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되는구나.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 다시 한번 저 인생을 다시 돌이켜 보면서 태양과 지구를 예를 들어서 생각하게 되었어요. 태양은 항상 그 자리에 그 위치에 항상 정확하게 있거든요. 태양은 움직이지 않잖아요. 태양이 중심, 모든 우주의 우주 속에서 태양이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을 하나님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 태양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은 태양 이외의 모든 별들이죠. 지구를 포함한.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한 여자와 한 남자 사이에서 한미라라는 인생이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생명체로 이렇게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태초부터 하나님은 계셨는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그 자리 그 위치에 변함없이 계셨고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나를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 안에서도 계속 계셨단 말이죠. 근데 내가 어두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몰랐고 내가 방황했을 때 하나님을 몰랐고 내가 갈팡질팡하고 사색에 빠져 있을 때도 하나님을 몰랐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항상 그 위치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 항상 나를 주시하고 나를 원하시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건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하나님이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찾는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자기를 표현해야 되니까 유일한 방법이니까. 그래서 그 지구가 자전을 하잖아요. 자전을 하면 하루라는 24시간이 생기고 밤낮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밤이 칠흑 같은 밤을 지날 때에 환한 태양을 보듯이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밤이 올 때에는 깊은 밤을 지나야 사람의 면역력과 호르몬이 그때서 막 충만하게 나와가지고 사람의 몸을 회복시키거든요. 그래서 칠흑 같은 어둠은 우리의 인생 안에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어둠과 절망과 어떤 그런 그러한 고통의 괴로움이지만 앞에서 보면은 그 안에서 나를 더 단련하게 하는 하나님 그 성분을 찾게 하는 더 사람으로서의 그 존재로서의 더 건강하게 잘 나의 생명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칠흑 같은 어둠이 그래서 인생의 그 말씀처럼 방황하던 험한 인생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게 되었잖아요. 칠흑 같은 어둠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그때서 새벽빛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 칠흑 같은 어둠을 지나야 새벽빛을 보는 그 희망찬 그 희망 안에서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밤은 그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밤이 생기듯이 그거는 우리에게 건강함을 주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태양 주변으로 공전을 해요. 자전을 하면서 공전을 하니까 365일 1년이 생겨요. 그래서 그 정말
처절한 그 추운 겨울을 지날 때 왜 지나나면 그때 모든 것들이 지면에 모든 걸 다 얼어붙잖아요. 근데 그 엄청 추운 그 엄청 추운 그 겨울을 지나면 뭐가 튼실해지냐면 모든 나무와 풀과 무슨 꽃과 생명의 모든 것들은 뿌리 안으로 에너지를 다 집중을 해요. 왜냐하면 그 다음 따뜻한 봄날에 생명을 치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에너지를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베리아 같은 추운 겨울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에게는 정말 정말 어려운 인생의 고통과 나날의 그 과정들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 생명을 키워야 되니까, 생명이 보존돼야 되니까, 뿌리 안으로 모든 에너지를, 그 생명의 에너지 공급을 하기 위해서 다 집중하거든요. 뿌리 안으로. 그래서 왜 그게 떠올랐는지 모르겠지만 인생이 그러하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인생이. 하나님은 변치 않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떠한 환경을 통해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출애굽을 통해서 항상 사람은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이니까 내가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죽고 싶고 삶의 의미도 잃어버리고 그러한 과정들이 온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의 존재적 위치는 변하지 않아요. 그냥 환경이 나의 어려움을, 그냥 나에게 불편함이 온 것뿐이지 내 위치는 변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위치는 변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든 인생의 여정들이, 과정들이 필요해서 필요한 거라고 저는 감히 언니 오빠들보다는 덜 살았지만 감히 그렇게 알아지는 것이 있네요. 그리고 이제 근원이하고 이제 제가 근원이 인생 안에서 제가 또 근원이의 인생을 어쩔 수 없이 그 청지기의 삶의 위치로 저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렇게 살면서 과연 근원이한테 인생이란 무엇일까? 나에게 인생이란 무엇이며, 그리고 근원이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위치는 무엇일까? 나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위치는 무엇일까? 우리는 단순해요. 그러니까 근원이와 저는 부부는 아니지만 일심동체 그런 어떤 한 마음, 한 뜻, 그 인생이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단순해요. 왜냐하면 인생은 죽느냐 사느냐 그거밖에 없어요. 근원이하고 저는 죽느냐 사느냐 그 문제밖에 없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슨 집에 살까, 무슨 차를 타고 다닐까, 그게 무슨 직장을 다닐까, 돈을 어떻게 벌까, 그거 처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죽느냐 사느냐예요. 근원이하고 저한테는. 그래서 그러한 모든 환경의 문제가, 우리에게 원하지 않은 환경의 문제들이 이렇게 펼쳐져 있고 이렇게 널려져 있지만 죽느냐 사느냐 그 문제 안에 기로에만 있으니까 오직 푯대가 하나님에게로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오직 100%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거든요. 근원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정말 100%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냥 버려질 인생인 거예요. 죽은 인생. 맞아요. 그렇지.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정말 인생에게 아주 귀하게 주신 축복은 뭐냐면요. 사단이 생명은 건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과 죽음을 자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그냥 그 주변의 환경, 어떤 세상의 바벨탑을 가지고 혹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그러한 것이 사탄이 주관하는 거지, 죽음과 생명은 사탄이 관장하지 못하거든요. 하나님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원이와 저는 오늘 하루도 죽느냐 사느냐 그 문제 안에 있으니까 정말 100%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인생의 희망이 다 나락으로 다 훌훌 날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거밖에 없는 사람, 100% 은혜로만 사는 수밖에 없는 사람이니까 그냥 단순하게 살아요. 단순하게 사니까 그냥
오늘 매일마다 그냥 근원이랑 같이 침대에 눈을 감으면 아 감사합니다. 그 말밖에 안 나와요. 또 아침에 되어서 이제 눈을 뜨게 되잖아요. 내가 눈을 뜰지 눈을 영원히 감을지는 모르겠지만 눈을 뜨게 되면 아 오늘 하루도 또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냥 그거예요. 오늘 하루 산 거 내 인생이 전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근원이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그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고 밤이 칠흑 같은 밤이 오고 정말 추운 시베리아 같은 그 엄동설안의 그 겨울이 와도 아 필요하기 때문에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어찌 하다 보니 이러한 새로운 어떤 생명이 태동하는 이러한 모임, 이러한 시기가 생겼잖아요. 저는 어떤 절망과 어둠을 느낀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게 되는 거야. 아,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또 이끄시겠구나. 그러니까 도저히 할 수 없는 거는 하나님께로 방향이 온전하게 제시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종창 오빠 그 원고 말씀을 듣고 순태 오빠 말씀을 들으면서 제 인생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나 혼자만 겪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겪는 이러한 어떤 칠흑감 같은 어둠 그 어두운 그런 과정들을 지나면서 왜 이렇게 같은 과정들을 지날까? 그러니까 있을만 하니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나의 위치도 변치 않으시고 항상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온전하게 여기시니까 참 있을만 하니까 있는 것 같고요. 네, 오늘도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상도형님, 제가 좀 먼저 하겠습니다. 봉균형님 지금 나왔다. 조금만 기다려. 아, 승목이 하시. 제가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미라 자매님 반응 들으니까 가슴이 너무 뛰네. 다시 살고 있지만 참 인간적으로 소통이 안 되는데 제가 처형을 좋아하는 이유가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제가 상도 형님을 좋아하는 이유도 나는 축구장에서 형님이 욕할 때 저는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발전할 수 있는 내가 기회를 주니까. 상도 형님이 하신 말씀 중에 축구장에서도 하신 말씀 중에 야 승모가 사자가 토끼 한 마리 잡으려고 해도 그거 은슬프게 해가지고는 토끼 못 잡는데 하는 말이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참 상도 형님의 삶이 좀 처절했기 때문에 삶이 처절하게 이제 하는 게 저는 이렇게 삶을 좀 포신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앞에 서면 간증이 내게 깊이 안 들어오는데 상도 형님이 욕을 하든지 뭘 하든지 거의 인생이 절박하게 하는 그 자리가 가난이 이게 내게 내하고 똑같은 인생으로 이렇게 알아지고 형님 존재가 통째로 먹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처형도 사실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 하는 거는 참 처형이 참 못해요. 근데 한 가지가 그 인생의 자리 하나님 주신 인생의 자리 너무 지극히 그 자리 아니면 안 되는 그 자리 자체가 형이 그냥 내 인생의 통째로 그냥 들어와 버리니까 뭐 인간관계는 좀 못해도 상관없지 그건 지나갈 수 있는데 참 사랑이 너무 귀하게 아멘. 참 양식으로 내게 들어오니까 네, 너무 감사하고 정말 인생을 사느냐 죽느냐 이 인생 앞에 서니까 그래 저도 제가 막 숨이 막 쉬어지고 우리 집에서도 진짜 처형이 이렇게 요즘 너무 충만하니까 우리 집이 너무 잘 돌아가는 것 같아 아멘. 정말 제 앞에 양식으로 오신
그 인격에 제압됐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상도형님 사고 쳐도 괜찮습니다. 제가 형님 처음인데, 상도형님 마음껏 좀 달려주시면, 그 요즘 제가 알아주는 게, 상도형님이 제 앞에 너무 큰 사람으로, 같은 운명이지만, 제 앞에 너무 큰 사람으로 보이신다니. 감사합니다. 네, 상도형님 그 달려주시니까, 저도 요즘 막 자신감이 막 생깁니다. 뭐 안굿 없는데 저 안굿 없이 막 교회 막 달리고 싶은 마음이 막 들어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그래. 우리 처형도 교회 앞에서 처형이 아무것도 없지만 근원일 이야기하고 처형과 아무것도 없다 하는데 처형이 교회 앞에서 너무 이렇게 충만하게 간증하는 처형을 보니까 제가 막 살아나는 거 아멘. 네. 참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근원의 집 전성 시대다 완전. 예, 봉균형님 마지막으로 하고 마칠까요? 12시 반 다 됐습니다. 아이고, 막 계속 형제자매들 막 간증하는 것만 계속 들 것이고 말씀한 것도 들 것이고 그런데요. 저기 미라 또 그 간증 또 승목이 하다 너무 아름답고. 미라 또 그 칠흑 같은 밤이라 하는데 칠흑 같은 밤도 참 은혜가 되네요. 예. 그 너무 이렇게 뭐 찬양할 일밖에 없어요 보니까 야 그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니까 아까 그 저 늦게 들어왔는데 우리 저 순택 형제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근데 이제 상도 우리 말씀을 듣는데 예.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그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그, 생각하고, 그 형제 자매들의 그 마음들이, 이제 정말 무슨 어떤 일의 자리로 자기 어떤 입장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입장으로 가는구나. 아멘. 그렇게 보니까 너무 이렇게 마음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 감사가 되고 정말 우리가 그렇게 그랬잖아요. 엮여간다고 예 엮여가고 또 그 순택 형제가 그랬지 그 좀 사이사이에 주배기가 말한 것처럼 예, 그 예. 형제 자매들이 끼어있지 않은 데가 아무데도 없다고 아멘. 오늘 이 순간에도 이렇게 막 그 간증들을 듣는데 그 사이사이에 끼어있지 않는 그게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엮여져 가는구나. 이게 하나님 나라로 엮여져 가는, 구심점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아멘. 그래서 우리 목사님한테 그런 말씀 들었잖아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그러니까 그 현장이 지금 바로 우리의 현장이라고 보이는데 너무너무 뭐 듣는데 뭐 정말 감동이 밀려와요. 그래서 아까 상도 저기 그 말씀하고 난 뒤에 아이고 이거 간증 화답을 해야 되는데 싶어가지고 그래서 얼른 위에 옷이라도 하나 걸쳐입고 아이고 화면을 틀었다가 틀었다가 또 이렇게 또 밥 먹는다고 하다가 또 미라 간증을 들으니까 얼마나 또 감동이 되는지 예 네, 그리고 또 한 분 한 분 다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앞에 나왔던 그 저기 두 누님과 계양 자매랑 뭐 그리고 이제 술래 뭐 그 마음들이 전부 뭔가 참 그 사랑 안에서 나오는 거니까 예, 예. 예 그 사랑 안에서 예. 나오는 거니까 아까 또 그 미라 간증하는데 또 막 뭐 술래 그 막 그렇지 화담 예 화담 그러니까 지금 그걸 보면은 너무 좋은 거라. 그 죽느냐 사느냐 그러잖아. 죽느냐 사느냐. 예. 그 사람이 그 궁극적인 자리가
그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 우리 나이만 들어가도 지금 우리 이제 걷느냐 못 걷느냐 이게 문제지. 돈이 많으냐. 맞아. 이게 문제가 아니거든. 지금 걷는 사람 보면 아만 돈 많은 사람이라 누워 있으면 걷는 사람 보면 부러운 거야. 우리가 아 오늘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우리 형제자매들과 함께 교통을 나누고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멘.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화면 켠 사람 중에 간증하는 사람은 미영이밖에 없는데 그래. 짧게라도 한 번 하세요. 미영자매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갑자기 저도 잘 가던 길을 잃어가지고 어느 길로 들어가야 되나 했어요. 그 순례 언니가 간증하면서 그 언니가 했던 말씀이 네, 제 마음이고 저도 조금 낙심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2PM 안에서 끝까지 함께하고 싶고 그 일선에 지금 순택이 오빠라고 영식이 오빠, 상도 오빠께서 참 멀게만 느껴졌었는데 오늘 말씀을 쭉 들으면서 마지막 간증까지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걱정할 거 없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오늘 말씀 듣기 전에는 저도 마음이 좀 찢어지는 것처럼 아 큰일 났네 이거 길을 또 잃으면 안 되는데 근데 오늘 모든 분이 진심을 담아서 또 교회를 걱정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또 여러 가지 네, 모습을 보니까 안타깝게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아멘. 네, 그 여러 갈래의 길이 생겼지만 그리스도의 그 한 길로 포함되어 갈 수 있기를 이 방송을 환영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모처럼 영신님 원하시는 대로 10시 반 전에 우리가 기적적으로 모임을 마치기로 영신님 녹화했어요? 제가 저장한 거 보내드려야 돼요? 아 했어요. 안 보내도 되죠? 그러면 순택님과 영식님은 우리 현안을 의논해야 되니까 제가 딴 방을 만들어서 부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주 모임 어떻게 할지 의논 같이 하고요. 예. 오늘도 이렇게 행복하게 함께 모여서 교제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방을 한 방에 폭파하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쉬세요. 감사합니다.